It's a hot and spicy pancit canton. It's very tasty. Holiday, you always. I like to eat this one like every week, like Best two week. Times or three times a week, because it's really tasty, like a Filipino pancit canton. Similar. Fast food. Too much MSG. Also, this one from Cape Town, made in Hong Kong. I don't know. Looks like mandu, but you like it. I am. A bit different. Looks like they put Hong Kong. Made in Thailand. Made in Thailand. Spoon bar. Now satisfied? Perfect? Enjoy. Or fast food. The rice is too hot. And fake kimchi. The rice is too hot. Taste kimchi. Yesterday I made. Like salad. How taste? Tell me. Kimchi? Actually, half, almost half I ate already last night. It tastes like salad. No, salad, right? Not kimchi. Yeah, different. You need to practice. But good? Perfect. Nene. You need to practice, Seo.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큰 자릿수로 큰 숫자로 늘고 있어서 진정 모두들 안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멜버른도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2차 락다운 상태이거든요. 스테이지 4 상황이기 때문에 빅토리아 전체에 저녁 8시 이후로는 통행 금지도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It says in case of emergency, break glass. Essential job, 그러니까 뭐 슈퍼나 푸드 관련 약국, 은행, 우체국 등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호주에서 조금이나마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학생 신분, 학생 비자에 국한되기는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호주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오지, 그러니까 호주인은 제외시켜놓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평소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학생 비자 신분이거나 뭐 워홀 비자 같은 경우 이미 그러니까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업은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비는 여전히 똑같이 비싸고 그보다 또 집값은 더 비싸죠. 그리고 물가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싼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남편의 경우 에센셜 잡에 속하는지라
뭐 겨우 살림을 꾸려나가고는 있지만 저는 완전 백수 상황이니까요. 택시잡도 아니고 그야말로 뭐 외노자 상황이죠. 스캇 모리슨 총리가 처음부터 아예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들까지는 케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져서 그런지 약간의 서포트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인 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돈인데 어쨌든 몇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학생비자로 있으신 분들 중에서 페이슬립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뭐 그러니까 택스잡이겠죠? 페이슬립이 있으려면 주당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거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었거나 하다면 필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스타디 멜버른 사이트에 가서 인터내셔널 스튜던 COVID-19 서포트를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페이슬립과 비자 정보 등등 몇 가지만 보내야 하지만 어쨌든 1,100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직업을 잃었다면 1,500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300불, 전에는 300불이었고 지금은 450불이라고 하는데 300불에서 450불을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어요. 검사를 하시고 검사를 하면은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사실 일을 못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300불에서 450불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의 경우에 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레드크로스 적십자죠. 적십자에도 한번 정보를 보시고 지원을 해보세요. 거기는 이제 450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약 세이브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학비와 집 렌트비일 텐데요. 학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미리 뭐 3개월치 4개월치를 내면 뭐 몇 프로를 할인해 준다 그런 건 있더라고요. 렌트비 경우도 직접 돈을 입금해 주지는 않지만 에이전트나 오너에게 얘기해서 오케이 하면 정부에서 오너 쪽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뭐 저희도 상황이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느 개인에 국한되는 이런 게 아니고 뭐 온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면서 조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공유할게요. 감사합니다.